어제 오후 여야 양당은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양당 당대표께서 참석한 가운데 자정을 넘기면서 4+4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미 쟁점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도 법사위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고 사실상 개최가 어려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당의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도 이행도 안 하시고 또 지금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생 법안들은 서민들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정말 시급한 민생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개최를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IS 테러 위협에다가 북한의 예측불허의 행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그간 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습니다. 테러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에는 국제정보협력에 의한 정보 수집이 필수이므로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절대 둘 수 없다고 하여 우리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것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시급한 입법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양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는 양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은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 입법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는 통신과 금융정보 수집권 허용조차도 할 수 없다면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어 그 무책임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이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관계 법령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보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대테러센터를 운영하고 통신회사에게 데이터 정보를 5년간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작년 2015년에 대테러법을 개정해서 관리 대상 인물에 대한 거주 제한은 물론 사법기관의 인터넷 통신 감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판사 승인 없이 정보기관에 테러 용의자 감시 권한 부여 및 테러 수사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테러법을 제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IS 테러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테러 등 우리 국민이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절박한 상황인데 정작 제1야당이라는 더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더민주당의 무책임한 비상식적인 행태는 가히 기네스 북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지금 바라고 계신 민생법안 처리에 모든 역량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1살 소녀가 아동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탈출한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칠곡에서 부부가 자식 4명에게 하루 한 끼 식사에 구타 폭언을 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십수년 전에는 설령 아동학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의 극악한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와 구속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를 처음으로 지정하였으며, 어제 경찰청도 여성 청소년과의 학대 대책계를 신설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제로를 위해서 관련 부처별 단편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당 정책위는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주 금요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에 기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지켜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칭인 아기새 아동학대 기댈 수 새누리당 아기새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중앙집중식으로 바꿔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조기 판단 및 사건 인지 후 신속 대응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신설하고 2019년까지 정원하기로 한 경찰 인력 2만 명 중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우선 정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 및 학대 피해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편적인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조치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및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종합대책은 금요일 발표하겠습니다. 작년 쌀 생산량은 재배 면적의 감소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32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2%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는 넘쳐나는데 쌀 소비량은 매년 2.5%씩 줄어들고, 쌀값은 폭락하는 등 계속되는 악순환으로 쌀 장황이 좋을수록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수요가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쌀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 경제 안정과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 정책위는 내일 오전 7시 30분 국회 기빈식당에서 쌀 추가 수매에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생산 농가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보 언론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최근 배포한 안심번호화한
당원 명부. 이 당원 명부는 책임 당원과 일반 당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배포가 됐는데 거기에 주소 불일치가 다수 나오는 등 유령 번호 파문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선 이런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당은 오늘 중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경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지금까지 주소 불일치 당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파악되었던 302만 명의 당원 대상을 당원을 전수조사를 금년 1월 말까지 했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당원수 302만 3,094명으로부터 활동하고 있는 당원 숫자가 약 반이 못 되는 145만 7,019명이 우리 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중지한 당원들은 51.7%인 156만 6,075명이 비활동 당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배포된 그러한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배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일부 확실하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당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시도당에다가 이러한 전수조사한 당원 명부에 대해서 재점검토록 하고 특히 이번에 공천 신청을 한 모든 그런 예비 후보들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실태 파악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관위에 통보를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당원 30% 그리고 국민 70%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경선 여론조사를 100%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조사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때 주소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서 그 설문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주소 불일치 사항도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이지만 책임당원의 숫자나 전체 당원의 숫자가 일정 숫자 미만인 경우는 이러한 경우도 100% 여론조사로 돌리는 그러니까 30대 70의 당원, 국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신뢰성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국회 업무가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각 시도당에서 전수조사를 한 당원 명부조차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반 근거가 되는 안심번호를 해서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십니까? 시도당에서 두 달 전에 전국 전수조사를 했던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근거가 되는 안심번호를 전국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안심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경제 살리기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서명이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밤에 회의를 통해서 테러법에 대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야당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부기관인 국정원을 못 믿겠다. 그 답은 석 달 전에 했던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야당 원내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다가 정보수집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의의가 없습니다. 석 달 전에 얘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회의 때마다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실에다가 대테러위원회를 두고 대테러센터를 둔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UN에서 지정한 31개의 테러단체 혹은 그 테러단체에 속해 있는 테러분자들에 한해서만 한다. 우선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FIU나 감청을 위해서는 모든 법적 절차, 지금 되어 있는 법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다. 이런 사항들을 다 넣습니다. 그것도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대테러위원회 안에다가 인권보호관을 여야가 합의 추천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으로 놓아서 이 인권보호관이 요청을 하면은 국가정보원은 사후에 조사 수집, 정보를 수집했는 내용을 인권보호관에게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권보호관은 그 보고 자료, FIU에 요청했는 서면 자료, 그 다음에 통신정보원에서 요청했는 서면 자료를 다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일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래도 일탈을 했는 경우가 무고나 날조가 생기면은 실형으로 2년 이상의 실형을 하도록 오중장치를 했습니다. 야당이 워낙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오중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3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어젯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국가정보원에 줄 수 없고 국민안전처에다가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고 처리를 하는 국민안전처에다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테러 역량을 집중해서 남한에 대한 테러를 준비하고 테러 역량을 집중해서 어디다가 테러하는 겁니까?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테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그것은 첩보 수준에 불과하다. 어미 개구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다가 어미 개구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청개구리는 밤을 새워 운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테러법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하고 난 다음에 테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울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은 여야를 떠나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붙이면은 테러방지법에 매몰돼서 경제활성화법안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선민생 후 선거구 획정입니다. 그 기조에는 당론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론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동도 당의 지도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도 당론에 배치되는 어떠한 행위도 당대표나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당론 변경을 하십시오. 당론 변경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당론 변경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들이 경기 활성화법안 우선하자고 그렇게 선민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당론 변경을 하려면 의총을 열어서 당론 변경을 하십시오. 법사위 간사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당초 오전에 하기로 했다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고려해서 오후로 이렇게 미룬 사정이 있는데 본회의는 오후에 미뤄놓고 정작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전화 통화라든지 상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대단한 자리고 또 간사는 운영의 공동 구성원이긴 하지만 또 위원장을 잘 모셔야 되는지 제가 잘 못 모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며칠째 지금 통화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회의가 열린다고 통보했다가 또 아무런 위원장으로부터 상의 한마디 없이 또 취소된다는 연락을 문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16일 날 다들 바쁜 가운데도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이 소위 위원님들이 선거 현장에서 다 일손을 멈추고 국회에 와서 온종일 법안을 심의해서 우리 고유 법안 법사위 고유 법안에서 8건을 가결했고 또 타상임위에서 넘어온 장기 계류 중인 법안도 19건을 이렇게 가결해 놓고 있습니다. 20여 건의 이 법안이 전체를 간단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타상임위에서 특히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심의해서 쟁점이 없는 법안 61건이 현재 도착해서 숙려기간도 지난 상태입니다. 사실 법사위를 오늘 열기로 한 것도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어제까지는 숙려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열기로 이렇게 다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인데 이런 것을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법사위원들은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법사위원들이 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집이 된다면 뭐 선거 현장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국회에 쫓아와서 법안을 심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상의도 하지 않으면서 연다고 통보해다가 또 취소한다고 또 일방적으로 보내고 이렇게 벼슬을 무슨 큰 벼슬을 하듯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대단히 비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이 법사위만큼은 여당이 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힘이 들고 온갖 참 여러 가지 이 강국한 층을 넣어야 겨우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런 운영 행태말로 참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코 이렇게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는 곤란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님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오후와 밤까지 이어진 여야 협상장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어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정에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양당의 합의사항은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의 계류정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양당 대표가 논의한다. 합의사항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법안 처리와 관련된 것은 분명히 오늘 오전에 법사위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인권법 그리고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오늘 못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고 숙려 기간도 이미 다 도과를 했습니다. 법률상 법사위를 마땅히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못 열겠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안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위 갑질을 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상민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법위에 군림하는 법상위원장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어제 오늘 법사위 개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약속을 하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이를 불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께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이 약속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당대표가 한 약속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으니까 더불어당은 더 불신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매번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늘 속히 이상민 법상위원장이 법상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